오는 17일에 2023학년도 수능이 치러집니다. 올해는 50만 명 넘는 수험생들이 응시하는데요. 전국 교회에서 기도로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늦은 저녁, 교육관에서 수능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학부모와 수험생 가족들은 아들과 딸, 손주와 조카를 위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간절해집니다. 우리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준비하는 가운데 어려운 마음 들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 유행이나 우연의 유혹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능을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 그리고 결과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의 기도입니다. 땅에 소망을 품으면 미래가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모든 수험생들에게 그러한 화이팅을 좀 주고 싶습니다. 전국 교회에서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0일에서 40일, 한 달 또는 일주일 등 작정 기도로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오는 17일 전국 지정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한국교회에선 수능 당일에도 기도회를 열고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